집 빼온 오토바이의 택배 박스들이 아슬아슬하게 높이 쌓여 있습니다. 넘어지지 않을까 위태로워 보이지만 오늘 안에 택배를 다 배달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. 해가 져가지고 그 개인용 뭐 핸드폰으로 불을 비춰가면서 주소 찾아서 그렇게 배달을 하고. 2017년 9월 광주 서광주 우체국 소속 이기련 집배원은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우정사업본부는 이기련 씨 사망 이후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세부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. 집배원들은 인력 충원만이 지금의 가혹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. OECD 노동자들의 총 근로시간, 1년 근로시간이 1,800여 시간에 비하면 1,000시간 이상을 집배원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. 두렵다.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. 이 말을 남기고 이기련 집배원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하고도 넉 달. 오늘도 집배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있습니다.